만왕의 왕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날들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날들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부름을 받아 기도하는 주의 권속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 일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물론 이 아침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모함으로 달려왔으며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으로 이 자리를 찾아왔습니다. 주님, 각자 각자 가지고 온 하나님 그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살아간 삶의 현장 가운데 경험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삶이 참으로 작고 아무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사오니 살아간 삶의 그 자리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사실을 만민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자들에게 기꺼이 다가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1장. 호세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에 고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르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피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궁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궁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입니다. 아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우리가 호세아 하면은 뭐 사랑의 선지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좀 호세아를 보면서 참 불쌍하다, 안타깝다 이럴 때가 참 많아요. 인생이 한 번이 아니라 두세 번이면 한 번의 인생은 하나님을 살고
한 번의 인생은 나를 위해 살고 그러면 참 좋을 텐데, 우리들의 인생은 한 번인데 그 한 번의 인생에 자기가 결혼하고 싶은 여자랑 결혼하지 못하고, 네, 하나님이 부르셔서 마음에 들지도 않는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니 참 너무한 거 아닌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선지자로 살아가는 것도 좀 힘들 텐데 그런 거는 좀 호세아에게 좀 남겨주시지, 뭐 이런 생각을 들면서 참 내가 호세아라였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예전에 참 많이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또 호세아는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또 그렇게 또 할까 하는 것도 또 참 대단하지 않아요? 저한테 아마 그랬으면은 좀 그럴 거예요. 다른 것 쪽으로 할게요. 다른 쪽으로. 왜 굳이 내가 결혼할 상대를 하나님이 고르십니까? 이렇게 아마 할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지 아니하게 되어버리면 이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 정말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을 하지 않으면은 정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내가 누군가를 가정을 이루어가는 이것을 하나님 뜻에 맡기고 포기하고 그 결혼과 자식을 낳는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한다는 자체가 이게 쉽지가 않거든. 아, 호세아를 그래서 사랑의 선지자라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경험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깊이 아는 자유구나. 네,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고 드러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한다면, 구약에서 하나님 사랑을 잘 표현하고 드러낸 사람을 호세아다라고들 얘기를 하죠. 오늘 1절을 보면은 호세아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배경에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왕이잖아요. 솔로몬 왕 그 아들들을 그 이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10지파, 남유다는 2지파로 이렇게 구성이 돼서 남과 북이 나눠지는데, 기원전 8세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나눠지고 나서 여로보암이 첫 왕이 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어졌을 때에 그 시대의 상황은 어땠냐 그러면, 시리아라고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아주 힘이 있는 나라였고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인데, 어딘가 알지 못하는 아수르라는 하는 나라가 새롭게 등장해 나가면서 아수르가 시리아를 이제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리아의 힘을 탁 잃어버리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나라가 사라진 거거든요. 그러니 경제나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 북이스라엘이 막 부강하고 힘을 갖게 되어질 무렵이에요. 괴롭혔던 사람 상대가 사라져가고 평안에 찾아오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힘을 얻게 되어지는 그 시기거든요. 그럼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자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힘과 부강함과 평안함과 잘됨이 하나님께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났어, 우리가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한 거거든.
그러다 보니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을 섬기고 막 이러는 길을 가는 거예요. 참 사람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게 한 거가요. 힘겹고 어려울 때는 아이고 하나님 하다가도 살만하고 좀 힘이 있고 그러면은 세상에 눈이 돌려지는 것들이 참 있어요. 내가 원하는 신, 내가 바라는 신. 네. 여러분 한국이라는 나라도 지금까지 이렇게 경제 대국이 되어지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살피신 겁니까? 정말 애국가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인데, 근데 다 뭐예요?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잘나서, 실력이 있어서, 그잖아요. 완전 국풍에 취했다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네.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수많은 자들의 기도와 눈물이 있었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피를 뿌리는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런 세상 사람들이 그걸 아나요? 대한민국이 원래 똑똑해서 그래. 호주에 저 한가운데 갖다 던져봐라. 다 살지. 그죠? 우리가 그만큼 힘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건데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그래요. 호세아가 활동하던 상황이 외적으로는 되게 성장하고 부흥하고 나름대로 힘을 얻게 됐는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황폐한 시기가 이 시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를 보내서 그들의 지금 영적 상태를 드러내어주고 하나님이 너네들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는 메시지가 이 호세아 선지자 이야기거든요. 자, 2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게 호세아의 사명이에요. 다른 선지자들은 내 말씀을 전해라. 선포해라. 막 이런 건데 호세아에게는 너 내가 음란한 여자 만나서 자식 낳아라. 이 얘기거든. 참 여러분들이 이게 하라면 할 수 있을까 싶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세아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땅을 바라보는 북이스라엘 당신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마음을 아셨기에 기꺼이 결혼을 하게 되죠. 새 자녀를 낳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흩으신다. 네, 심판의 메시지를 자식이 이름을 낳을 때 붙인 거예요. 이스라엘. 둘째는 로루하마. 내가 너희들에게 긍휼을 거둬간다. 자비를 거둬가겠다. 로아미.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이 호세아가 낳는 자식들의 그 이름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호세아 한 사람이 그냥 결혼해서 애를 낳고 이름 붙이는 거가 뭐 얼마나 그 영향력이 있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구나 하나님 우리 백성이지 아니구나 궁리를 걸어가시는구나 심판하시겠구나 이 자각할 사람들이 혹시 있을까? 그죠? 너무 아주 미비한 이야기거든요. 그냥 아예 그냥 광장에 사람들 많은 모인 데 가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 더 영향력이 있지. 아기를 낳고 그냥 결혼을 하면서 자식을 낳으면서 이름 붙이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가 이게 영향력이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작은 한 사람의 이 믿음의 생활이 무슨 영향력이 있을까? 우리는 늘 주기도 드리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소명을 담아서 주기도를 드리는데 과연 나 한 사람의 삶이 그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그런 도구가 되어질까? 어쩜 이런 생각이 더 많지 않아요?
저도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왔지만은 나 같은 한 사람이 무슨 뭐 대단하다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뭐 이럴까 참 의심 많음을 갖고서 일해왔습니다. 그건 우리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은 아주 그냥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 데 있어서 드러내지 아니하고 한 시골에 한 구석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는 그 누군가의 삶과 누군가의 그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다는 거예요. 야,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 자신을 내가 보는 나 자신을 자기 보면 안 돼. 하나님 사이즈대로 하나님 날 부르신 사이즈대로 내가 믿고 나가면 내 작은 하나의 몸짓이 내 작은 하나의 순종이 내 작은 하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거고 이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그것을 보고 경험해야지 내 남은 삶이 헛된 삶이 되지 않고요. 감사가 돼요. 은혜가 되어줘요.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을 할까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온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호세아를 불러서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10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10절에 보면 그러나 자 앞에서는 호세아가 자식을 낳으면서 자식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확 드러냈잖아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이제 이 10절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하나님이 정말 호세아를 불러서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여기에 있어요. 여기 있어요. 너희들 약속을 잊어버렸구나.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나를 잊어버렸구나. 하지만 난 너희들 안 잊어버려. 내가 너희를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약속했던 그 축복의 약속을 나는 이루어갈 거야 라고 호세아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호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게 아니라는 거지.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내가 죄가 뭔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지만 우리를 치는 메시지가 많지만 진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핵심은 하나님 날 사랑한다는 거거든. 나를 부르셨다는 거거든. 내가 너를 통해서 일을 할 거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너네들이 날 잊지 않아도 나는 너를 잊어버리지 않아. 왜 내가 너네들에게 했던 약속은 변함이 없어. 이런 말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항상 그걸 염두에 두세요. 이 메시지, 이 성경은 나의 오늘 내가 사는 나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메시지다. 이 성경 안에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의 메시지가 있어요. 죄에 대한 해방이 있고요. 새롭게 사는 새 생명의 축복이 있고 성령이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이 있어.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먹고 마시고 캘 수 있는 사람들은 이건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거를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궁핍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퍽퍽하고 사막 같은 삶을 살아가거든요. 그러지 않기를. 누군가에게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나에게 하신 메시지다. 그게 오늘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겁니다. 하나님, 성경 속에서 나한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의 메시지가 참 많거든요. 내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10절 하반에 보면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놀라운 메시지. 내가 널 내 백성이라 하지 않아. 하는 그 장소, 실패하는 장소에서 내가 다시 너를 회복할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는 실패를 하잖아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길 때에
어떻게 찾아가지는 아시죠? 예, 그가 부인했던 그 숯불 앞, 불피우는 숯불 앞에서 예수를 부인했던 예, 그런 모습처럼 바닷가에 강가에다가 숯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구우면서 베드로를 만나요. 베드로에게 이미지는 자기가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깊은 상처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을 만드셔서 거기에서 확인시켜요. 야, 베드로야, 너나 사랑하냐? 너나 사랑하냐? 세 번 부인한 거를 또 세 번 사랑한다라고 받아버리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아시잖아요. 이게 회복이에요. 회복. 여러분, 우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모른 채 살던 사람들이 한평,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만났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과의 진정한 회복이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관계성이 회복이 되어져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으셔야 그제야 그 안에서 내 정체성을 발견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비전도 찾게 되어지죠. 11절에 봅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지금 너희들의 현실은 북과 남으로 나눠져 있지만 네, 그날이 되어졌을 때에 뭐냐면 한 우두머리를 세운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선지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에 그 시대의 상황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장차 일어날 일들을 예언까지 같이 말하게 하시는 거가 구약의 선지자들의 특징이거든요. 호세아도 지금 현실의 그 상황을 얘기를 하면서 장차 일어날 이것을 예언을 하는데 지금 너네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지만은 장차 한 우두머리를 세운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자체만 아니라 동서남북 흩어졌던 당 하나님께서 찾고자 했던 이 사람들을 찾고자 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리엘의 날이 클 것임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께서 이스리엘이라고 하는 말이 아까 호세아가 낳은 첫 아들이 이스리엘이거든요. 근데 이때 이스리엘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지명이에요. 지명. 성경 이게 좀 헷갈려요. 같은 이스리엘인데 어디는 사람 이름이고 어떤 지면 땅의 이름인데 이건 땅의 이름이에요. 이스리엘에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데 항상 북쪽에 있는 시리아나 이방 나라가 쳐들어올 때에 그 지역을 통과해서 들어오는데요. 그 지역은 넓은 곡창지대 같은 평지예요. 예. 그 지역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무기또라고 하는 지역이고 아마겟돈이의 전쟁이 일어날 곳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얘기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죄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사람들을 퍼뜨려 가시겠다라고 하시는 예언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신 약속을 깨닫고 관계성이 회복이 되어질 때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무엇이 다시 만들어지냐면 비전이 세워진다는 것을 여러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내가 믿고 품었는데 내일의 비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에 대한 비전을 가지셔야 돼. 네, 이걸 없으면 우리는 하루하루를 그냥 뭐 하는 거예요. 시간 때우다가 말아보는 인생이 되잖아요. 오늘 말씀을 듣는 자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어떻게 살까요? 2024년도 지나가고 2025년도 다가오는데 하나님, 주님이 살아가고자 하는 그 비전들, 그 생각들을 알려주시고 깨달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적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놓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내가 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오늘 아침에 있기를 바랍니다.